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이번 시간은 헤일롱 배터리팩 수리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가 전혀 줄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좀 얘가 고장인 걸로 의심되네. 이 배터리는 매우 빨리 소모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장형 배터리 케이스들은 좌우를 벌리면서 분리합니다. BMS 케이블을 먼저 분리해주세요. 결함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빨리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갈색 부식이 네거티브에 생겼습니다. 긁어보니 부서져 버립니다. 결함이 발견된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연결된 니켈 시트 브릿지 위치만 잘라주세요. 포지티브 위치 니켈 시트를 제거하던 도중 배터리 피복이 손상되면 쇼트 서킷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세요. 결함 위치 배터리 셀을 하나씩 전부 전압 검사를 합니다. 다른 배터리와 비교해서 전압이 낮게 측정되면 그것은 고장난 배터리입니다. 2.5, 2.3, 2.4, 1.9 조금 떨어진다. 전압이 없네요. 셀이 죽었어요. 다른 부분에다 댈 경우는 어떻거나 3.397 확실히 됐습니다. 다른 배터리들은 전압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배터리팩을 제작할 때 스페어로 보관한 배터리입니다. 파워뱅크로 사용을 했다면 용량이 비슷해져서 배터리팩 수리할 때 더 좋습니다. 고장난 배터리 분리를 시작합니다. 배터리를 빼내기 위해서 주변을 플라스틱 홀더만 깎아냅니다. 반대쪽에서 밀어냅니다. 니켈 시트 조각은 드레멜로 조금만 평탄화합니다. 새로 교환할 배터리는 전압을 비슷하게 충전해 놓아야 합니다. 주의하세요. 니켈 시트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0.15T 폭 8mm 도금 니켈 시트를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폿 용접기를 사용해서 새 니켈 시트를 용접합니다. 캡톤 테이프를 사용해서 보호를 합니다. 포지티브 전극도 니켈 시트를 새로 용접해 주세요. 납땜이 필요한 니켈 시트 브릿지에 스크래치를 만들어 주세요. 스크래치를 만든 니켈 시트 브릿지에 납땜을 해서 코팅을 해 주세요. 전선을 다시 납땜해서 붙여줍니다. 핀셋을 함께 이용하시면 더 쉽습니다. 배터리팩 교환이 완료되었습니다.
RC 충전기를 사용한 수리 블럭 충전 방법. 리듬이온 충전기와 자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거티브 단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극성대로 하나 물려주세요. 하나씩. 자, 이렇게 붙여줬고요. 리듬이온 충전을 할 거고요. 충전은 다 1셀입니다. 누르고 있으면 충전 종료 전압 설정 후 충전을 시작합니다. 시간 설정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주변 배터리 직렬 블럭과 비슷한 전압으로 만들어주세요. 18650 리듬이온 배터리 4.2V 충전기를 사용한 충전 방법.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네거티브에 갖다 대주고 붙여줄게요. 18650 배터리 충전기를 사용해서 원하는 충전 전압까지 충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알람 설정을 해두세요. 1시간 단위로 충전 전압을 검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1셀 충전해버립니다. 3.796 뭐 이 정도면은 일단은 밸런스는 거의 맞춘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수리 교환한 배터리는 주변 배터리 직렬 블럭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전압으로 맞췄습니다. 다시 밸런스 전자를 끼워줍니다. 배터리 됐습니다. 팩 충전을 시작합니다. 자, 충전을 해볼까요? 완전 충전시켜서 배터리 밸런싱을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3번 셀에 LED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끝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불이 다 들어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밸런싱 중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13개 불이 다 들어왔어요. 완전히 밸런싱이 돼야 하므로 24시간 이상 배터리 팩을 충전기와 연결해 두세요. 완전히 충전해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3개 모두 밸런싱이 완료되었습니다.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배터리 팩 수리 성공입니다. 배터리 팩 수리에 필요한 제품은 영상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